쉴수 있을 만큼 쉬고 던지면은 힘도 더 나는 것 같고 좋은 느낌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느낌도 괜찮게 마운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중요한 게임 앞에 두고는 일단 뭐 재구 내가 가장 중요하시는 재구를 두 경기 동안도 계속해서 좋아지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내가 던지는 날 팀이 또 이길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4일 쉬어도 괜찮고 느낌은 뭐 기록적으로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4일을 쉬기 때문에 뭐 수치상인 것 같고 뭐 느낌은 뭐 다를 거는 없다고 생각해. 뭐 알고 준비하는 게 좋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때 뭐 상황에 따라 바뀌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준비하는 것부터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. 뭐 일단 1회 실점한 이후에 거의 패턴을 좀 많이 바꾸다시피 하게 해서 던졌는데 그게 주였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오면은 경기 뭐 플랜 짠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계속 바꾸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강한 타구랑 장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데미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뭐 그날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론인 것 같고 일단 오늘도 뭐 안타 8개 맞으면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잘 넘어갔던 게 오늘은 그동안 좋았던 이미지대로 갔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일단 거기 상황에서 주자 있을 때 좀 적시타로 많이 연결됐더라면 오늘도 아마 평상시 같지 않게 매치한테 어려운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결과론인 것 같아요. 당연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선수들도 분위기 타면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경기장에서 많은 실력과 성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이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큰 경기에서는 분위기인 것 같고 초반에 첫 번째 경기를 어떻게 가져갔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분위기를 타면은 아마 좋은 시리즈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경기를 하다 보면은 1대0으로 이길 때도 있고 점수 차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일단은 뭐 그 한 게임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뭐 크게 지든 이기 뭐 한 점 차로 지든 진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그거에 뭐 주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안 들고 그냥 다음 경기 다음 날 나와서는 똑같이 이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. 아니 그럴까지 않고 우리 선수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지금 경기장에서 충분히 저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뭐 수비 뭐 배팅 뭐 다 할 수 있는 거 지금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도와가는 거지 뭐 누구에 의해 의존하고 뭐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일단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 잘 뭉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아무래도 네,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직구라든지 커터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조금 흐트러놨던 게 그래도 6회까지 가면서 네, 좋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. 사인이 안 맞았던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봐가지고 잘못 던진 거고 네, 그 다음에 봐.